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길코치 인스트럭터 K입니다. 자, 오늘은 제 구독자님이신 위즈님께서 질문해 주신 상황인데요. 섀도우를 할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섀도우를 하시는지, 섀도우는 어떻게 하시는지, 요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섀도우를 할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섀도우를 할때뭐 진짜 생각을 안 하시면서 그냥 본능적인 움직임을 맞춰서 그렇게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정말 가상의 상대를 상정하고 정말 이 상대방이랑 스파링을 하듯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제 경우를 좀 상정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는 시합 준비 중이 아닐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합 준비 중일 때, 이렇게 총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합 준비 중이 아닐 때, 그러니까 평상시에 섀도우를 할 때는요, 제가 잘안 됐던 콤비네이션, 또는 제가 상대방한테 좀 요것만큼은 좀 해보고 싶다는 이런 세팅, 또 이런 것들을 많이 섀도우로 녹여내고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쓱박이 좀안 된다고 상정을 해볼게요. 제가 쓱박이 잘안 돼요.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상대방이 잽이나 투가 나온다고 쳤을 때, 잽에다가 쓱박을 한번 해봐야겠다. 한번 더. 자, 이런 식으로 쓱박 연습을 하고 있고요. 또는 하이킥 셋업을 하고 싶다. 하이킥. 하이킥 어떻게 쳐야 될까? 하이킥 내가 만들어서 쳐볼까? 이렇게 쳐 수도 있고, 아니면 밑으로 숙인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쳐 수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상정을 해놓고 내가 하고 싶은 뭐 컨비네이션이나 피니쉬 기술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섀도우로 많이 녹이고 있습니다. 대신에 중요한 거, 많이 좀 많이 움직여 주시는 걸 추천을 해요. 특히 초보자분들 보시면 그냥 이러고 그냥 제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게 끝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이렇게 하시면 되게 안 좋습니다. 이 많은 공간들을 쓸 버릇을 들여 놓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움직이시더라도 크게 움직여 주시고, 스파 이런 것도 연습을 해 주시고, 뭐 스위치도 연습을 해 보시고, 뭐 이런 식으로 큰 공간을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면 스파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거는 버릇을 들여 놓으시는 게 좋아요. 일단 영상 하나 보고 오실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시합을 준비할 때 섀도우는 또 다릅니다. 상대방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한데, 상대방의 약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을 해서 이 상대방의 약점을 공략을 하려면 나는 어떤 움직임을 가져야 될까?
이거를 머릿속에 계속 넣어놓고 계속 상대방이랑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가드가 정말 이렇게 높아요. 자, 이렇게 완전히 높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가드를 어떻게든 낮추려는 그런 움직임을 내 섀도우에 녹여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높은 가드가 높은 상대방이니까 내가 바디를 좀 많이 때려주면은 가드가 좀 내려가겠지? 자, 이런 식으로 섀도우에서 응용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드가 내려갔을 때를 상정하고 또 피니쉬를 또 시킬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을 연마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거라든지 또는 요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요런 것들을 연습을 하시는 게 바로 섀도우입니다. 이제 이 섀도우를 바탕으로 매도우 스파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이거를 증명해 나가는 거예요. 섀도우를 통해서 여러분들 스파링 또는 시합까지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길코치 인스트럭터 K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